민통선이 생긴 이후 근 70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든든한 안보 덕택에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는데요. 하지만 강원도 접경 지역은 안보의 희생양이었지만 이 보상도 없이 여전히 통제와 낙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철원 역사문화연구소 김영규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통선 70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도 보상이지만 워낙 제한과 규제가 많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마연이 초소 철거 문제도 저희의 실생활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 이런 문제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한이나 규제가 철폐되고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접경지역 주민 입장에서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법이 제대로 기능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항상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좀 못 미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국토기본법이나 그다음에 그 수도권정비법,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법 이러한 제안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 개발, 발전 이러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좀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네. 네. 특히 최근에는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민통선 지역이 극도로 위축이 돼 있는데요. 네. 군이 빠져나간 유휴시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국방개혁 2.0으로 지역 주둔군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상경기도 많이 무너졌고요. 네. 또 실제 저희 어떤 생존 문제까지 문제가 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제 철수할 문제라면은 그 시설이나 그러한 그 유휴시설을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혹은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상경계획 좀 이렇게 쓰일 수 있게끔 가시적인 조치가 빨리 좀 취해졌으면 좋겠는데 역시 좀 많이 더딘 게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안보의 최일선에서 기능을 다하고 있는 민통선 지역을 좀 변화시킬 만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민통선이나 DMZ는 저희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차별화된 자원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거를 보러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그 맞춤식 그 프로그램 개발과 그다음에 또 이 같이 체험 관광도 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스토리도 개발하고 콘텐츠 그다음에 뭐 맛집 개발 이러한 그런 맞춤식 저희 그 관광 자원을 많이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꾸로 공격적으로 좀 저희가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좀 개발해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철원 역사문화연구소 김영규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